숄더 패킹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왜 해야 하고 어떤 원리로 숄더 패킹이 내 몸에서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지 깨닫는다면 더이 동작을 잘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숄더 패킹을 하라고 합니다. 또는 Keep your shoulder down and back 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후인 하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러한 소리를 들어서 누구나 숄더 패킹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숄더 패킹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숄더 패킹, 말 그대로 어깨를 패킹, 즉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어깨의 부상을 예방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왜 숄더 패킹을 프레스를 할 때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숄더 패킹을 하지 않고 어깨를 개입시킴으로써 더 많은 근육으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진 않을까요? 왜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면서 프레스를 하라고 가르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해부학적인 숄더 패킹의 이점이 아닌 퍼포먼스 측면, 즉 운동 역학적인 측면으로 숄더 패킹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에 대한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신다면 어떤 동작도 쉽게 응용이 가능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숄더 패킹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왜 해야 하며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숄더 패킹이란 견갑골, 즉 날개뼈라고 하는 부분의 근육을 컨트롤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견갑골을 가운데로 그리고 아래로 모으면서 안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말 그대로 숄더를 패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숄더 패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막 접하신 초보자분들이라면 가슴을 내밀듯이 자랑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편합니다. 두 번째, 운동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견갑을 후인하고 하강하시면 됩니다. 즉, 뒤로 모았다가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에 이해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 귀와 어깨의 라인이 뒤로 최대한 멀어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명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업을 할 때 숄더 패킹을 하지 않으면 귀와 어깨가 닿습니다. 이때 숄더 패킹을 하게 되면 귀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숄더 패킹이라고 하며, 이것을 유지하지 않는 풀업을 데드행 풀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숄더 패킹을 하지 않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가면서 귀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숄더 패킹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운동 역학적인 관점에서 숄더 패킹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과 어깨 사이의 각도를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숄더 패킹을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숄더 패킹을 한 모습입니다. 프레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 몸 앞으로 무언가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몸과 수직한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물체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패킹을 하지 않은 경우는 내 몸과 거의 수평인 방향으로 어깨와 가슴 사이의 선이 뻗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미는 힘보다 몸 안쪽으로 가져오려는 힘이 더 우세한 것입니다. 반면 숄더 패킹을
했을 경우는 몸과 수직인 방향으로 밀어내게끔 어깨와 가슴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번엔 어렵게 설명을 드리자면 힘은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수직 방향을 운동 방향이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숄더 패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수평 방향, 즉 파란색 화살표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숄더 패킹을 한 경우는 수직 방향 성분, 즉 빨간색 화살표가 더 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프레스를 하려면 빨간색 화살표가 더 길어야 하는데 숄더 패킹을 함으로써 빨간 화살표를 파란 화살표에 비해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인 관점에서 숄더 패킹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줄 요약해 드리자면 내가 미는 방향으로 근육의 정렬을 맞춰서 힘을 원하는 방향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역학적 관점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플라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체스트 플라이는 물체를 가슴 가운데로 모아주는 운동입니다. 즉, 미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레스와 반대로 아까 보았던 파란색 화살표, 수평 방향 성분이 더 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숄더 패킹을 풀고 플라이를 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IFBB 프로 선수인 세스 페로스의 플라이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듯이 숄더 패킹을 완전 풀고 플라이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기본기가 잘 쌓이면 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숄더 패킹 잘하면 좋습니다. 근데 왜 해야 하고 어떤 원리로 숄더 패킹이 내 몸에서 좋은 작용을 일으키는지 깨닫는다면 더 이 동작을 잘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운동은 내 몸을 어떤 포지션에 두고 어떤 각도로 힘을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능력이 생기면 자동으로 운동 수행 능력은 증가하리라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숄더 패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만들기 까다로운 컨텐츠 중 하나인데 반응이 좋으면 꾸준히 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